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타스캠의 DR07X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출시된 지는 한 5년이 됐고요. 제가 구입한 지는 한 3년이 됐어요. 주된 활용 목적은 AA 배터리 두 개로 구동이 되는데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콘덴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그동안은 이 윈드 커버라고 하죠. 윈드 커버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파 소리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을 못했었는데 윈드 커버가 있어서 테스트 겸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타스캠의 DR07X는 고성능 콘덴서 마이크라서 그 유튜버, 그러니까 ASMR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돼요. 대신 이제 윈드 커버가 있으니까 좀 쉽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꺼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크의 또 장점은 이 5핀 그 USB 단자가 옆에 있어요. 이거를 PC랑 연결을 하면은 USB 모드로 바꾸기만 한다면은 그냥 배터리가 없어도 항시 전원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요 위에 핀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거든요. 요 위쪽에 핀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핀 마이크를 차고 이 본체는 허리 뒤에다 차고 이러면은 조금 깔끔하게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뭐 녹음은 잘 되니까. 그래서 좀 덩치가 커서 그렇지 녹음은 정말 잘 되거든요. 너무 잘 되는 게 그동안의 흠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숨소리랑 이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었는데 윈드 커버를 구입하고 나서 어떻게 음성이 녹음되는지 확인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ASMR을 할 정도의 고성능의 마이크라는 거예요. 음성이 녹음이 확실하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깔끔하게 녹음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이크를 돌려볼게요. 그리고 입력 단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말을 두번 반복할 거예요. 이곳이 라인 아웃. 이곳이 라인 아웃입니다. 자,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쪽에 USB 단자가 있습니다. 5핀. 이쪽에 USB 단자가 있습니다. 5핀. 입력 버튼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력 버튼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도 들고 다니지만 이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녹음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타스캠 DR07X도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들 하시고 계시는 타스캠의 DR07X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중고 사이트에 아주 저렴하게 나오면은 PC랑 연결을 하셔서 쓰셔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렴하게 나왔다면요. 그러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난 것을 비싼 가격, 제값에 산다라면은 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